제대로 올린다, 제대로 올린다. 오늘은 선액입니다. 네, 오늘은 거제권 선액기를 타러 왔습니다. 큰 씨알은 아니지만 장선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거제권 사실 선액기가 흔치 않죠. 자, 거제권 선액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권에는 사실 선회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조류도 빠르고 바람이나 너울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제 서부권, 바로 이쪽이죠. 이렇게 한산도권과 마주하고 있는 곳들은 평수구역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심한 너울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타지 않는 곳이고요. 감성돔이나 여름철 문어, 뭐 여러가지 어종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는 큰 씨알은 아니지만 손맛을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중치급 감성놈들이 조금은 잡힌다고 합니다. 낚시를 막대치로 해서 한번 시작해보죠. 수심은 한 14m 정도 나오니까 막대치 2호 정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낚싯대는 선상전용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선상이기 때문에 4.3m짜리 선상전용대로 이렇게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선상 전용대와 아닌데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선상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 조작이 편하도록 짧은 대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4.5나 4.3 정도 쓰고 있어요. 오늘 릴은 원줄이 4호가 감긴 4000번 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미끼는 크릴 미끼, 그리고 경단 미끼. 지금 경단이 잡어가 많으면 경단이 좀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단 미끼, 그리고 멍게 미끼를, 생멍게를 사왔습니다. 이 여러분들 생멍게 미끼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멍게를 어떻게 해서 미끼를 어떻게 쓰는지 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게를 손질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멍게의 이 뿌리 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자르면 물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갈라서 빼내 주시면 속만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쑥쑥쑥 잘라서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면 조금 더 질겨지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 바늘을 위로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멍게 미끼가 완성이 돼요.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 껍질이 단단하거든요. 뒤쪽을 넣고 어슷 꿰기로 이렇게 꿰주시면 또 넣고 이렇게 넣어서 멍게 미끼를 쓰시면 돼요. 야, 벌써부터 한 마리 했습니다. 3초 되겠는데? 아, 예쁘게 생겼다. 와, 맞네. 아, 이 고기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맞지? 자, 감성돔이 계속 물기를 뭅니다. 자, 오늘 뭐 화끈한 찌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리수 감성돔 잡아본 지 오래됐는데, 사실 우리가 영상이나 볼 때는 감성돔 낚시 참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이 잡고 하는 낚시들 있지만 실제 우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런 뭐 대물 감성돔을 마리수로 뽑는 거는 사실 좀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자, 오전에 좀 춥기도 춥고 의장 낚시가 물이 좀 제대로 똑바로 좀 가줘야지 흘릴 수가 있는데 흘리기가 조금 힘들었네요. 오후 뜰물 때 조금 노리고 천천히 쉬었다 했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아, 아이고, 이 감시 한 마리. 자, 보시, 보시. 제대로 올린다, 제대로 올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지? 빨라. 왔다. 어이, 어떻게 하네. 20. 아. 아, 이거 왜 내가 챙기는 하지? 아, 이것들 씨알만 한 30 정도가 내가 한 대 있는 거지. 됐지? 왔다. 때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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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끝나도 웃긴데.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감성 손맛을 오랜만에 좀 많이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큰 대상어를 노리는 게 맞지만, 손맛에 아쉬운 오늘 같은 날, 손맛도 보고 눈맛도 즐기면서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거제도에 선해기 한번 놀러와 보십시오. 아, 그리고 감성돔 금지 체장은 25cm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지켜주시고 5월부터는 감성돔이 금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성돔 우리가 또 지켜서 가을철에 재밌는 낚시 할 수 있도록 꼭 금지 체장 지키시고 금어기도 꼭 지켜주시는 낚시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손맛 좋았습니까? 예. 네. 낚시 그래도 참 작고 잡는 맛 이런 맛도 참 무시 못하죠. 자, 오늘 손맛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이즈는 조금 큰데 작은 사이즈도 한 25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다 보내주도록 하고요.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